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구입했는데 역설적으로 이 물건들이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해친다는 표현은 좀 부드러운 것 같고, 그 악영향에 비하면 너무 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리라는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 물건을 하나 꺼내서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더 버릴 게 있어요. 돈 주고 산 물건인데 흉기가 된 이놈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첫 번째,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지금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찬장에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집 주방 찬장에 언제부터 놓여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플라스틱 용기들은 지금 당장 싹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페놀 A라고 하면 좀 말이 낯설지만 포장재에 BPA로 표기된 것들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BPA가 바로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 BPA는 잘 알려진 내분비 교란 물질로 많은 연구에서 낮은 수치에 노출된 실험 동물들이 당뇨병, 유방암, 전립선암, 정자수 감소, 생식 문제, 비만, 그리고 여러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스페놀 A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 일회용 컵라면 용기였죠. 그리고 일회용 커피잔,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랩 포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라면 용기가 종이 재질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랩을 덮은 채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투명하고 단단한 폴라카보네이트, PC 재질의 밀폐 용기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으니까 이것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하고 포스젠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내열성, 내충격성, 그리고 투명성이 좋기 때문에 상품 플라스틱이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대용 플라스틱으로 핸드폰과 노트북 같은 IT 제품 등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두 번째, 방향제. 불편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방향제를 버리셔야 합니다. 스프레이, 플러그인, 액체 등 그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방향제 제품은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 똑같습니다. 방향제의 일부 제품에는 향기가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프탈레이트라는 합성물이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인체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걸 모르고 방향제 머리위 스프레이 쫙 뿌리고 향기 좋다고 코로 흠뻑흠뻑 마셨었죠? 프탈레이트는 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소제인데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액주머니, 헌혈할 때 사용되는 혈액주머니 등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슬리퍼도 이렇게 물렁물렁하잖아요. 플라스틱인데 슬리퍼와 식품용기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켜 살이 찌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세 번째, 플라스틱 도마. 요즘 이런저런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도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도마는 물기가 젖어 있거나 습한 곳에 두면 세균이 번식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껍고 무거워서 보관하기 힘든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플라스틱 도마를 찾고 계십니다. 이젠 칼집도 나지 않는 단단한 플라스틱 도마도 나오긴 하지만, 하여간 도마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도마 위에 흠집과 그 흠이 이리저리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칼집이나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도마는 세척과 건조가 쉽고 빠른 반면에 세균 번식 속도도 그만큼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에서 사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 아토피, 피부염과 골수염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 상구균, 구토와 복통으로 설사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등이 있습니다. 다들 익숙한 놈들이네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생물 및 세균 성장을 지원하지 않아 세균 번식을 최소화시킨다 해서 환경 기능에 높은 점수를 받은 실리콘 소재의 도마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네 번째, 마가린. 언제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버터가 좋으냐, 마가린이 좋으냐일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출근해서 회사 앞에 있는 토스트 파는 리어카에 가서 늘 아침마다 토스트 하나 하고 커피 우유를 마셨는데요. 그때를 회상해보면 아주머니께서 토스트를 후라이팬에 구울 때 마가린을 한번 쫙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빵이나 계란을 후라이팬에 넣기 전에 마가린 한번 쭉 두르죠. 그렇게. 마가린은 버터의 대체형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버터보다 쌉니다. 어이 그러면 버터가 오리지널이니까 버터가 맛도 좋고 가격도 더 높고 그럼 더 좋은 거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버터와 마가린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거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버터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었고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뀌시겠죠. 아니 그럼 마가린이 더 좋은 거네 하고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이 건강에 좀 더 낫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버터는 순수 동물 지방으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린이 식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패하게 됩니다. 지금 냉장고에 마가린이 있다면 꺼내서 버리시는 거지 여러분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그럼 버터를 많이 먹어도 되냐? 아이 버터도 조금 드시는 게 좋죠.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래된 칫솔입니다. 참 웃긴 게 몇 번 하지도 않는데 정말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칫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과장을 덧붙여 말하자면 자동차보다 칫솔 바꾸기가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칫솔을 오래도록 바꾸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칫솔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칫솔은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입속의 잔여물과 세균을 닦아내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늘 젖어있다시피 하고 또 보관되는 장소가 항상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박테리아가 서식하기가 딱 좋은 환경이죠. 칫솔에 서식하는 세균은 농농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을 포함해서 무려 7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 화장실 갔더니 직원 칫솔들이 큰 머그컵에 같이 이렇게 여러 개 꽂혀 있더라고요. 칫솔끼리 서로 닿게 보관하면 당연히 박테리아가 이리로 저리로 이 칫솔 저 칫솔 다 옮겨가면서 번식할 수 있고 또 이 닦고 돌아와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시죠. 그렇게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칫솔은 사용 후에 잘 건조될 수 있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창가 쪽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칫솔을 담가 소독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칫솔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설거지할 때 사용되는 오래된 수세미나 스펀지, 더러운 콘택트 렌즈 케이스, 오래된 화장품 등도 박테리아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낡은 운동화 그만 신고 버려야 합니다. 운동화가 닳기 시작하면 걷거나 뛸 때 받게 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쿠션 기능이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 위해 운동을 하시는데 낡은 운동화 신고 하시다가는 관절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편리함만 너무 쫓다 보면 탈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습기 물통 매일 손으로 닦아내면 되는데 그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때 그럴 필요 없다는 제품을 믿고 사용했다가 아기들 목숨 잃거나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 말고도 판 놈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기억나세요? 가습기 살균제 팔아먹었던 회사 옥시. 지금은 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회사가 파는 제품 중에 요즘 많이 팔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톨 제품이 있습니다. 방향제도 있고요. 저는 이 회사 제품 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인 기업 제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또 안 그러란 법도 없고요, 이놈들이.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심결에 오래 쓰는 물건들이 우리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들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이런 것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당장 지금 말씀드린 물건들을 집에서 싹 추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